다크스타? 다크스타? 안녕하세요, 피니에스입니다. 이제 봄도 다가오고 아이들도 제법 많이 커져서 활동량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수직 공간을 더 확보해 주려고 고민하다가 캐포를 새로 설치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새 상자가 온 것만으로도 기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럼 얼른 설치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야, 기대되지? 자, 드디어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짜잔! 뭐가 엄청 많아 보이죠? 왠지 저보다 아이들이 더 들떠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우선 눈에 띄는 게 폴대들이 보이고요. 제가 가장 기대했던 미끄럼틀도 보이네요. 해먹도 있고, 그리고 설명서와 장갑도 보입니다. 여기 통처럼 생긴 하우스도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 다 풀러놓고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런 설명서를 보니까 갑자기 앞이 캄캄하네요. 일단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부터 조립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제일 쉬워 보이는 것부터 조립을 하나씩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제일 쉬워 보이더라고요. 이거 지금 이제 미끄럼틀에 발 좀 끼는 건데 고양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여기 지금 이제 피스가 들어가는 자국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볼트너트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조립을 하게 됩니다.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이쪽으로 조립을 하고 각도는 이제 표정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A 사이즈가 있고 B 사이즈, 사이즈가 좀 다르죠? D 사이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상품에 뭐 스티커라도 좀 A, B, C, D 구분을 해놨으면은 조금 더 조립하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은 좀 이해를 했으니까 뭐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 밑판을 조립을 했습니다. 요거 A 사이즈 하고 이렇게 이제 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층으로 되니까 이제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토르는 벌써 여기 와서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토르 마음에 들어? 네, 이제 3단까지 올렸습니다. 1단, 2단, 3단. 여기에 이제 미끄럼틀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될 거고요. 자, 이만 남지 않았습니다. 아, 미끄럼틀까지 남은 애들이 기다려주고 있어요. 오, 잘 올라가는데.
Thank you.